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도 파티 업체나 호텔에는 연말 소규모 모임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. 우리끼리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.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이런 소규모 모임을 통해 감염됐습니다.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의 한 파티룸 업체 홈페이지 화면입니다. 12월 중순 이후로 예약 일정이 가득 찼습니다. 또 다른 곳의 SNS에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예약이 마감됐다는 공지문이 올라와 있습니다. 호텔도 사람들이 몰리는 건 비슷합니다.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수의 한 호텔은 손님들의 예약이 거의 찼습니다. 31일 목요일은 정비실 마감이고 지금 거의 한두 개씩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원하시면 조금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모임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파티룸이나 호텔 등에서 지인끼리 연말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모이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서 파티룸이나 호텔을 찾는 겁니다. 만나야 된다는 약속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프라이빗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은 없고 저희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최근 확산 추세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, 직장 등 소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방역당국이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%가 가족이나 동료, 지인에 의한 전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인 줄 모르고 함께 생활을 하다 전염된 사례가 많다는 건데 방역당국도 소모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보니 시민들에게 자제해줄 것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파티룸에 대한 방역수칙이 별도로 아직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제하는 상황,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부 수칙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중대본하고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끼리 모이는 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.